한반도 평화의 시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난 24일 유엔총회 참석자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9차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북미 실무 협상이 곧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과연 이번 유엔총회와 한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에 어떤 계기가 될까? 또 풀어가야 할 숙제는 무엇일까?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진행으로 김영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공영식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초빙 교수, 김웅국 국제정치학 박사와 함께 9월 26일 오후 2시 30분 KTV 쟁점 토론에서 들어본다.